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은 D6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이 지닌 소망은 영혼을 위한 버팀목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8장 앞부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바로 앞부분인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과 이어지게 됩니다. 이전의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양자가 되었고 그런 우리들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오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같이 말씀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의 삶에서 그 두 법의 투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투쟁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은 고난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로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즉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구원의 초점을 우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피조물,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까지 확장시키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사람들로 인해서 피조물들 또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피조물들이 그렇게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될 때 이 피조물들 또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이 피조물들 또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3절 하반절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강조를 두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쉽게 지금의 상황으로 말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부활의 사건, 천국의 소망을 가볍게 생각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부터의 말씀에서 그것을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서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로서 육신의 것들, 즉 죄와 싸우며 구원의 완성을 살아가는 여정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완성,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것을 믿어지게 하고 또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로 인해서 28절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소망, 즉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로부터 우리를 이겨낼 수 있게 붙잡아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영적인 것들을 다루었다면 성경에서는 또한 실질적인 고난에 있어서 그 뒤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MDB 공부를 하면서 성경 해석학 수업 중에 고난과 고통에 대해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수님이 최종적으로 리뷰를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인이 성경 해석학 연구를 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며 오는 고난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오는 징계로 나뉜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며 오는 고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상실과 고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이미 준비시켜셨고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상실과 고난에 대한 공통점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복음으로 인한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들로부터 소망을 두고 승리하시는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싸우는 고난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고난들로부터 우리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얻게 될 영광들을 소망하면서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승리하셔서 예수님이 주신 죄로부터 자유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하며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계신 분들에게 소망을 더하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한 시
없는